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. 세 명 쓰는 게 아니라 방이 나눠져 있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. 누군지 아시죠? 그러니까 방이 크고 일단 한 방에 두 명 쓰고 또 다른 한 방에 한 명 쓰는데 방이 이어져 있어. 누군지 아시죠? 방이 이어져 있는데 그거 문으로 닫은 거예요. 뭔 소리냐? 아, 여섯 명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가볍 맞아요. 뭐 병풍 같은 게 있어요. 병풍이라고 해야 되나? 아. 아, 그림 진짜 머리가 나빠서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, 그렇게 방이 있어요. 이렇게 방이 잠시만요. 다시 들어볼게요. 넘어갔어? 몰라. 알려주면 안 돼? 이렇게 방이 있잖아. 여기 침대랑 이렇게 있고 여기 침개가 있어요.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어요, 여기. 근데 여기가 여기가 병풍으로 막혀있어요. 누군지 아시죠? 방이 잘렸다고? 아! 무슨 소리야? 아, 친구. 나 여기 병풍이 막혀있고 여기에 침대가 있고 옷장 왜 빼요? 옷장이 여기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부엌이에요. 아니 그 조그만 다락방 여기? 조그만 다락방은 여기 방이 있는데. 다락방 말고 여기 그 자기 거 있잖아. 그 그지만 하고. 네? 아, 타이어 있고 이렇게 옷장 있고. 옷까지 그랬어야지. 아아 거기? 너 지금 거짓말한 거야. 그러니까 우리 방이 어떻게 되었냐면. 여기서 이제 공간 지각 영역을 파악할 수 있겠다. 와! 여기 이렇게 막혀 있고. 왜? 공간이 이거 맞죠? 맞지? 이거는 내 여기가 거기라는 거 아니야? 여기가 상혁이 형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? 어?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? 아니 그냥 이렇게 왜 남아? 풍성한 거지. 여기는 여기 이렇게 더 길잖아. 네가 그려봐 그럼 우리 방을. 뭐지? 네가 그려봐. 이렇게 말해서. 네가 그려봐. 너가 그려보세요. 아 형이 그려보세요. 아 형 어떻게 그려? 딱 내가 그려보겠습니다. 발코니 에반데 발코니 그리는 거. 여기 문이지. 일단 그려보세요. 이거. 응. 여기 다락방 하나 있지. 다락방이잖아. 모르겠는데 야, 내가 더 잘 그리지 않냐? 이게 뭐야? 아니 여기서 끝까지 그렇게 오케이. 여기서 화장실. 그림판이 잘린다고 해서 아 보는 화면에서 그림판이 잘려야 나는데. 엄마 엄청. 아 무슨 그치 여기 병풍 막혀 있고 그치 여기 옷장이고 화장실 문이고 맞네 화장실이고 이거 잘 그린다 여기 침대 재능 있는데? 여기 발코니 문 여기가 창문 창문은 파란색으로 해야겠지. 와 아니 잘 그리는데? 여기 그래 이 정도야. 여닫이 문 맞아. 아니 여기에 그거 있잖아. 뭐 있지 거기 뭐 화장 화장이랑 뭐 옷장 같은 거. 옷장 내 너무 작게 옷장 너무 작게 그려. 이거 맞아. 옷장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야. 그러니까 화장실 생각.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딱. 화장실 왼쪽으로 정확해. 이게 이 선이 없어야 돼. 여기가 화장실. 화장실이고 여기가 내가 자는 데. 여기가 내가 자는 데고 여기가 의진이요. 여기가 상혁이요. 이거 딱 막혀 있고 방에 이렇게 딱 있어. 오케이. 아싸. 오케이.